알겠어.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건데? 가보면 알아. 어서. 엄마가 지훈이 걱정 말고 맘 놓고 놀고 오래. 죄송해서 그러지. 가게 하루 쉬시는 날인데. 아, 걱정도 팔자야? 우리 없는 새 또 오면 어떡하지? 너도 안 보고 물건만 놓고 간 거 보면 딴 생각은 없는 거야. 그리고 엄마한테 맡기면 아무도 못 건드려. 우리 엄마 몰라? 걱정 마. 아, 빨리! 알았어. 자, 들어오세요. 어때? 우리 가게. 우리 셋이 할 가게라고. 아니, 기집애 언제... 야,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. 뭐야, 이거. 아, 동우 씨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위치가 아주 그만이죠? 유동인구도 많고. 오프라인까지 같이 겸하기에는 자금이 좀 문제라 그렇지. 난 능력 없어. 네 몫은 내가 투자하면 되잖아. 난 뭐야, 그럼. 아, 네가 운영 맡으면 되잖아. 아니, 이게 얼마짜리야? 무지 비싸 보이는데? 이거 동우 씨가 얻은 거예요? 나도 이거 보탤게요. 아, 그게... 다들 오셨나요? 미안해, 사실은...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어딜 갔죠? 아니, 가자고, 그럼.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. 너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했어. 이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? 집에서도 아세요? 상관없어. 싫어요. 너 일 안 됐잖아. 그것만 생각해. 마침 가게를 얻을 계획이라길래 가게 얻는 것만 도와준 거야. 그렇게 짐 되면 나중에 갚어. 고집 피지 마. 희진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니? 우리 둘 다 신세도 많이 졌잖아. 주경우는 연락 없고? 오늘 왔었어요. 아무도 모르게 왔었나 봐요. 애기 장난감이랑 용품 집 앞에 두고 갔어요. 그래. 그랬구나. 아버지 조만간 너 부르실 거야. 합의 위원 불가능한 거 확인하셨으니 소송 준비하실 거야. 길게 갈지도 몰라. 알았어요. 근데 오빠 인생에 날 개입시키지 말아요. 나 때문에 오빠가 힘든 것도 원치 않아. 네 맘 알지만 영훈아, 너 이러는 거 나 힘들다.